황혜수 차장님 연결돼 있고요. 오늘 선발 종목 어떤 겁니까? 아,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된 국내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X에너지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고 X에너지와 함께 그 SMR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X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마존과 SMR을 계약한 업체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SMR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는 전일 그 NDR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SMR의 수주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게 수주를 채울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하면서 향후 이제 AI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이제는 SMR까지 산업 발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그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의 더욱더 친화적인 우호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그 분할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SMR 이슈로 인한 주가 리레이팅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SMR 계약 소식과 함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변동 이래 따른 뉴스 플로우에 따른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6,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